근데 보이는데, 보이는데 지니까 아쉬워. 보이는. 이게 원래 근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싹 올라오기만을 한번 기다리면 이게 승률이 확 높아지는데 여기까지의 도달이 너무 힘든 거야. 이 과정 여기까지를 지키는 거야. 오늘도 내가 풀로 스매싱 때리는 경우가 많이 안 나오잖아. 근데 원래 많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 거지.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잘, 잘 만들어주고 네가 원하게끔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진자강 기준으로 하면 그런 레벨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 사람들 어쨌든 동호인이고 이러니까. 근데 중어 잘 붙였어. 이거 쭉 잘해가지고 잘하니까 막. 잘 잘했는데 왜 졌는데? 그냥 한긴 거지. 너 두 번째잖아. 어? 긴장도 많이 했고. 언제 또 언제 나와 두리는? 무릎 좀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짜봐야지. 무릎 어떻게 아픈 거야? 제가 그때 팀에 그때 우승 때 내가 붙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나냐 그게 왜 안 났지? 많이 안 좋아? 근데 그리고 그때 다치고 나서 시합 보여주었잖아. 근데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추면 또 시합 못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리하겠는데 그 다음에 시합 일어나고 보니까 다음날 완전히 그래서 내가 병원 가라 그랬잖아. 병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야? 운동. 아니 병원 가봤어요? 안돼. 근데 염증이 좀 굶어가지고. 내가 네가 억걱거리면서 뛰길래 내가 아닌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네가 계속 괜찮다며. 근데 이게 내가 지나가지고 날 줄 알았어. 지금 어때 지금? 지금도 계단 올라갔어. 걷는 건 괜찮은데 계단을. 근데 MRI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앞으로 대회도 보기로 해. 다음 주에 아마 챌린지몰 대회 나갈 것 같아요. 한 영진, 홍영진 그래서 나갈 것 같고 그리고 10월 초에 있는 대회를 아마 자강 대회인데 누구지? 민혁이 아니 초 10월 초 대회 둘째 주에 아마 민혁이랑 하나 나갈 것 같고 정영영이랑도 이게 10월 달에 토일 대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토일 이렇게 나가려고. 건강할 때 많이 나가야 되는. 지금 좀 느껴 한계를 느껴요. 체력적인 걸 힘들다 그런 느낌? 아, 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체력 말고. 왜냐 어쨌든 간식하고 이제 복식 선수들이랑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복식 선수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근데 딱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는 사람들이 딱 그 사람들이야. 딱 정해진 사람들이야. 딱 그 사람들, 그 딱 바운더리 안에. 뭐 무현이는 많이 안 만나서 봤지만 걔는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지만 저기 뭐냐 정영영이나 지금 도현이나 이런 정도 급이란 말이야. 복식 선수야 하니까 딱 그 바운더리 안에한테만 딱 지는 거야. 아 그때 말한 탑3 그때 말한 그치 탑3에 나는 왜 안 끼는데? 너는 아예 드롭을 못 받으니까. 어? 드롭을 못 받잖아. 드롭 받으면 30? 드롭 받으면 탑10. 탑10 안에만 들어야겠네. 드롭 받으면 탑10. 지금 뭐 체육적인 한계보다는 복식에 대한 스트레스. 체력은 근데 원래 어릴 때 운동할 때부터 좋았어요. 난 체력은 좋았어. 복식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 재밌어.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잖아. 근데 해서 성공을 해서 바뀌면 이게 사람이 변화가 빨라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선수할 때는 변화가 빠르지 못했단 말이야. 생각을 넓게 가지지 못해, 절대로. 에이. 부담감이 강해져. 선수할 때 이런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나와서 깨달아갖고. 너도 아니야? 어? 너도 아니야? 너는 뭐 다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어.